안녕하세요. 피리 연주자 그리고 예술가로 활동 중인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은 제가 지금까지 썼던 곡들 중에서 제가 좀 애정을 하고 있는 곡들을 선별을 해서 첫 음원을 내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밤의 기억이고요. 그리고 수록곡은 환상무덤, 그리고 생황 이중주 곡인 문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밤의 기억에 수록된 곡들은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온 감정들을 소재로 곡을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봐 감추어두었던 어떤 아픔이나 또는 아픈 기억들에 대한 제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외로움을 숨기고 있거나 아픔을 숨기고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곡을 작업했습니다. 환상무덤이라는 곡입니다. 과거에 대한 저의 감정들을 묘사한 곡인데요. 저한테는 과거라는 시간이 환상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꿈꾸고 그쪽으로 가고 돌아가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남겨진다고 생각해요. 이 곡의 제목의 환상이라는 단어는 과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무덤은 그런 과거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그리고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때로는 저를 굉장히 일으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다 깊은 곳에다 묻어두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곡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흔치 않은 과정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작곡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난 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곡들이 너무 늦게까지 빛을 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곡을 써서 발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단추를 한번 자작곡으로 끼워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자작곡으로 음원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기 중에서 우리나라 관악기 중에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예요. 음색이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어떤 생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쿠스틱 악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되게 따뜻한 음색도 갖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긴 것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 피리와 태평소 에 비해서 뭔가 관대가 여러 개가 꽂혀 있기도 하고 또 부는 자세도 독특하기 때문에 음역이 또 넓어서 다양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악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음악을 작업할 때 이제 좋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발가 벗겨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장 아팠던 기억이나 그런 것들을 소재로 음악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저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저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같이 치유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와 친구가 되어보시겠어요? 네, 11월 25일 날 저희 이 밤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독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박지영이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예술가로 여러분들에게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